정말 반갑습니다. 아, 세상에, 예. 저는 눈이 책만 봐서 그런지 책 읽으시고 책 이야기 하시고 책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이 제일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보니까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더욱 반갑습니다. 아, 참, 예. 우리 다른 조금 형태의 삶도 알잖아요. 네, 이렇게 뭔가 제 부족한 얘기를 들으러 와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아주 자유롭게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괴테는 너무도 큰 사람이어서 괴테가 뭐 이런 작품을 쓰고 저런 작품을 쓰고 하면은 연보만 나열해도 2시간으로 부족해서 괴테의 이야기는 괴테에 관련된 사진 몇 개만 보면서 좀 천천히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괴테가 괴테와 마주 앉는 시간이어서 괴테와 마주 앉는 장소인 여백과 지금 조성 중인 시작이 되고 있는 괴테 마을이 어떤가 그런 얘기는 많은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러고요. 조금 빠른 속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더 선명하게는 안 되시죠? 진행하시는 분께 여쭙습니다. 이거 많이 보셔야 되는데 사진이 좀 선명하면 좋은데 좀 더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예. 조금 더 선명하면 좋은데요. 예, 그냥 하겠습니다. 예, 괴테는 괴테의 저 초상화 잘 아시죠? 저쪽에 있는 초상화는 오늘 괴테 강의 들으시니까 티시바인이라는 독일 화가의 그림입니다. 괴테가 37살 때 마흔 되기 전에 공부 좀 해야 되겠다고 1786년 9월 3일 새벽 3시에 문득 이탈리아로 달려갔는데요. 이탈리아에 가서 저 화가 티시바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말이 여행이지 2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2년은 괴테 자신의 생애에서 전기였을 뿐만 아니고 독일 문학사가 바뀌는 지점입니다. 질풍노도기에서 고전기로요. 예, 그래서 저 티시바인 이렇게 전체 그림은 이렇게 옆으로 삐딱하게 누워 있는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그 옆에는 잘 아시지만, 예, 앤디 워홀은 저렇게 줄몇개 그어놓고 저 100만 달러도 넘습니다. 예, 젊은 괴테의 집을 지금 서원에 지었는데요. 왜 젊은 괴테의 집까지 짓게 되었는가 하면은. 괴테는 정말 뭐 천재라는 거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천재 그러면 뭐 이렇게 어쩐지 좀 범접할 수 없는 사람 이런 느낌이 먼저 드는데 예를 들면 다빈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길이 없어요. 그 좋은 업적은 보지만 근데 괴테는 아직은 조금 낯선데 조금 들여다보면은 자기 자신을 너무도 잘 키워서요.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너무도 잘 키워서 그래서 젊은 괴테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키운 사람은 저렇게 되더라. 이런 의미로요. 그런데 자기를 그 키우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저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어린애들도 그렇고 뭔가 아프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를 맞닥뜨려서 그 문제와 씨름을 해서 넘어설 때 사람은 많이 큽니다. 예, 괴테는 정말 닥친 문제를 정면 대결을 해가지고 정말 뛰어넘어서 날아가요. 번번이, 그러니까 괴테라고 좌절이 없었던 것 아니고, 원고를 모조리 불태운 것도 몇 번이나 있고, 아파서 학업을 포기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좌절이 있었는데,
정말 잘 넘어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드릴 텐데요.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태가 정말 천재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꾸준함이라는 게 얼마나 그 정도가 심한가 하면은 26살 정도에 산에 가서 눈이 내렸는데 그림자가 이렇게 졌는데 보통 그림자는 다 검은색이잖아요. 근데 그림자가 약간 보랏빛을 띈 걸 봤어요. 26살 때요. 그리고 40년을 색채론에 매진을 합니다. 그래서 괴테의 색채론이 나온 거고 파우스트 역시 그렇습니다. 정말 22, 23살 때 그 기를 수 없는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런 여성이 공개 처형당하는 거를 시장 광장에서요. 젊은 변호사로 보았고 그때부터 출발해가지고 60년 쓴 게 파우스트입니다. 그리고 괴테는 우리가 문인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만 문인은 지극히 괴테의 일면이고 평생 26세부터 82세까지요. 평생 아무리 작은 나라였어도 한 나라의 사부 장관이었습니다. 교육, 문공 뭐 이런 거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산업도 괴테 담당이었고요. 세무도 괴테 담당이었습니다. 그 정치가로서의 엄청난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연과학자 괴테는 또 대단합니다. 식물학자, 동물학자, 해부학자, 지질학자, 광학자, 기상학자 다 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오늘날처럼 딱 그 정말 분화되는 그 시점쯤에서 괴테는 많은 실험을 하고 많은 경험을 모으지만은 그러나 그저 파편적이 아니고 뭔가 그걸 하나로 꿰는 뭔가를 꼭 발견하곤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분화된 너무 분화되어서 파편화된 과학의 문제점을 먼저 보면서 조금 통합적인 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도 지극히 일면인 문인 괴테의 문학 전집이 본문만 143권이고요. 뭐 부록 세 개 합하면 146권입니다. 그리고 예, 여기 써 있대요. 편지도 2만여 통을 썼대요. 그런데 세상에 그 2만여 통 중에 200년 전의 얘기입니다. 200년 전에 2만여 통의 편지를 썼다는데 세상에 15,000통을 회수를 해놨어요. 제 입에 붙은 말이 독일에서 괴테, 실러, 베토벤, 모차르트도 부럽지만 더욱 부러운 건 그런 사람들이 있게 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00년 전에 편지를 15,000통을 회수를 해놨는데 읽어봤더니 혼자 읽기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한 200여 통씩 골라서 세 권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15,000통에서 200통을 고른다는 것은 살인적인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요. 제가 나이 들수록 뭐 이렇게 높아지고 넓어지고 이런 거는 이해를 그럴 수 있다는 감이 있는데 제 자신은 그렇지 못합니다만은 나이 들수록 새로워지는 사람을 저는 처음 봤어요. 죽기 닷새 전에 편지를 보면요. 대학자 훔볼트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장문의 편지인데 나 이제 공부 좀 해야 되고 수양 좀 해야 되고 당신의 현재 연구 상태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취지입니다. 닷새 전에요. 이 사진이 뭔가 하면 괴테의 그 마지막 죽은 침대인데요. 저쪽 방에 서재로 연결되고 반대편 문은 그 하인 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괴테가 자는 방 자체는 하인 방보다도 훨씬 적어요. 물론 서재는 좀 더 큽니다만은. 근데 저쪽에 궤도 같은 게 걸려 있지요. 저게 뭔가 하면은
새까맣게 글씨가 쓰였는데요. 하나는 음향학 용어고 하나는 지질학 용어입니다. 왜 저기다 걸어놨는가 하면은 누워서 눈만 죽는 날까지 눈만 뜨면 그것이 보이게끔요. 용어를 외운 거예요. 새까맣게. 음향학, 지질학만 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그 꾸준한 노력이 있었고 143권이라는 책이 나온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을 살면서도 82세면 그때로서 긴 생애죠. 굉장히 긴 생애죠. 요즘 100살도 훨씬 넘을 겁니다. 그 긴 생애에 매일 5시 반에서 1시까지는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143권이 나오는 거죠. 5시 반에서 1시까지는 글을 쓰고 1시에 점심 식사가 시작이 되는데 사람들을 아예 집으로 불러서 그때부터 정치가 시작이 돼서 저녁 때까지는 정치를 하고 또 밤에는 극장이 본인 소관이어서 무대에 뭐 작품 무대에 올리고 공연하고 심지어 자기가 출연도 하고 뭐 이런 그 삶을 기나긴 삶을 그렇게 꾸준하게 살았어요. 그런 참 예 나이 들수록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사람을 제가 처음 봐서 자꾸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은 우리나라에 별로 안 알려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 책이 이건데요. 파우스트는 그 60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뭐 심지어 소설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한번 읽어보려고 그러다가 읽기 어려운 책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파우스트는 일단 드라마여서 대본이니까 대본을 혼자 읽으려면 좀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 여백에는 지금 여기서 얼마나 먼 곳인데 80분이 파우스트를 읽으러 오셔서 같이 읽습니다. 역할을 나눠서 두 클래스인데요. 그리고도 대기자가 엄청 많은데 아무튼 너무나 공든 글인데 왜 공이 들었는가 하면은 파우스트가 실이라고는 상상을 못하셨죠. 12,111행의 정교한 운문입니다. 시의 온갖 형태가 그때그때 장면에 따라서 적절한 운율로 표시가 돼서 그래서 제가 새로 번역을 한 거예요. 시를 정확하게는 못 옮겨도 시라는 느낌이라도 좀 갔으면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그 60년을 쓰고 나서 이제는 마지막이다 하고 1832년 8월에, 31년 8월에 이제는 마지막이다 하고 최종적으로 쓴 원고의 영인본입니다. 원고가,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영인본인데, 60년을 쓰고요. 1부는 발표가 됐는데 2부는 이해받지 못할 것이다 해서 봉인을 해서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리고 1832년 정월에 다시 꺼내서 또 고쳐요. 또 고치고 또 다시 봉인을 해서 넣고 3월 22일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요. 그 마지막 다시 교재가 정월에 1832년 정월에 임종을 앞두고 정월에 저렇게 단어 하나를 고치려면 저렇게 종이를 오려 붙이고 어떤 때는 문단을 오려 붙이고 이따 나와서 보시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영인본인데 그걸 다 재현을 했어요. 괴테가 고쳤던 것을 그대로 예 그리고 이쪽 옆에 있는 것을 보면은 나중에 나와 보시면 그래도 아무리 글씨가 아름다워도 유필은 읽기가 어려우니까 라틴 문자로 했는데 보통 알파벳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시면 글씨가 균일하지 않고 이상해요. 활자가 이것저것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대조표를 가지고 딱 활자하고 대보면은
아, 이 문장은 몇 년도에 어떻게 이렇게 고쳤구나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구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축적돼 있어서 예,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괴테실로 베토벤 모차르트도 부럽지만은 그들이 있게 한 사람이 더욱 부럽다는 얘기가요. 예. 그리고 그래서 괴테는 봉인을 하고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고 봉인을 하고 죽었는데 1854년에 엄청난 책이 나왔습니다. 세기의 판본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금장을 하고 속에 그림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귀중본이어서 제가 들고 오지 못했습니다. 여백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독일 도서관도 저런 책이 있으면 아주 자랑하거든요. 저렇게 60년 공들인 것을 그냥 번역할 수 없어서 저는 40년을 읽고 5년 번역했습니다. 예, 파우스트는 잠깐만요. 제가 아직 이게 제 기기가 아니어서 조금 낯설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파우스트는 12,111행의 정교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줄로 요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은 그거 자연과학이든 논리학이든 뭐든 온갖 경험과 실험들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의 공식으로 C 이꼴 MC 자승을 끌어내는 게 학문인데 문학은 다릅니다. 한마디로 할수 있는 것을 수많은 사연으로 시고 메고 달고 짠 사연으로 늘어놓아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간접 경험을 감각적으로 하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파우스트는 괴테 말씀드린 대로 작품이 너무 많고 연보만으로도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괴테라는 이름을 달았는데 파우스트 조금 몇 구절은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어서 한 구절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 예, 파우스트 읽어보시려고 좀 들척여 보셨던 분 아니면 읽으신 분 누구든 간에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이런 구절로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많은 고심 끝에 원어에 밀착해서 바꿨습니다. 뭔가 하면은 Es ist der Mensch, solange er strebt. Streben은 노력하다, 뭐 매진, 일로 매진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중요한 게 방향성입니다. 일로 매진도 한 방향으로 가는 거지요. 예를 들면 식물이 햇빛을 향하는 것도 저 동사를 쓰고 탑이 하늘로 치솟는 것도 저 동사를 씁니다. 그만큼 그 방향이 강조돼서 그래서 좀 과감하게 바꿨는데요.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 그런데 가만 다시 뜯어보셔요. 문장이 틀립니다. 지향이 있다는 건갈 곳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갈 곳이 있으면 가면 되지 왜 방황을 해? 예,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방황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방황하지요. 방황한다는 것은 갈 곳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그게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뜻이 갈 곳이 있기 때문에 방황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답니다. 즉, 방황하지 않으면은 지향이 없어진 거죠. 다산 거죠. 그래서 그것이 파우스트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입니다. 보충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어두운 충동에 사로잡힌 선한 인간은 바른 길을 잘 의식하고 있다. 이것도 뜯어보면 비문입니다. 선한 인간은 바른 길을 잘 의식하고 있다. 이건 뭐, 온전한 문장인데요. 어두운 충동에 사로잡힌 선한 인간. 여기가 틀려요. 어두운 충동에 사로잡힌 사람을 우리가 선한 인간이라고 그럽니까? 악인이죠. 그래서, 나천사, 너 악마, 이런 식의 이분법이 아니고, 지금 방황하고, 뭐, 잘못도 하고, 이런 사람 속에 있는 선근을 보는 것이지요. 굉장히 포괄적인, 단순하게 뭐, 악마, 선,
선한 사람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파우스트의 전체 스토리는 파우스트는 아주 그 플롯 자체는 괴테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아주 흔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권의 흥부놀부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파우스트라는 원래 그 인형극으로도 어려서부터 보고 있는데요. 파우스트라는 욕심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세상의 영혼을 팔아서 기독교권에서 가장 나쁜 행동이죠. 영혼을 팔아서 지상의 모든 복락을 누리고 24년 후에 지옥에 떨어졌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기독교권의 권선징악인데 괴테는 그걸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은 24년 후에 지옥에 떨어졌다가 아니고 한시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악마가 파우스트에게 스톱할 때까지 모든 것을 해줘야 돼요. 스톱할 때까지요. 그래서 멈추어라 순간이여 너 참 아름답구나 할 때 데리고 가는 걸로요. 악마가 많이 고달프겠죠. 그래서 파우스트가 그리고 멈추어라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인생에서 경험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안 멈춥니다 파우스트가. 그래서 이렇게 긴 작품이 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멈추어라 순간이여 너 참 아름답구나 할 때 데리고 가거든요. 우리 하루에도 셀카 하루에도 폰으로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어요. 그 찍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이 순간 좋으니까 좀 붙들어두고 싶은 거죠. 그래서 누르는데 하루에도 수없이 누르는데 그거를 평생 딱 한 번밖에 못 눌러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고 파우스트는 뭐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잘못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법대 제자 하나가 형량을 한번 구형을 해봤더니 한번 살아갖고는 다 못 살고 감옥 생활 다 못하고 몇 번 살아야 겨우 형량을 채우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주 다채롭게 펼쳐지는 그리고 파우스트 중에 이 문장도 있지만은 또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가 인간의 가장 양질의 부분은 전율이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양질의 부분은 전율. 전율이라는 거는 뭐 요즘 우리말로 한다면은 설렘, 떨림 뭐 여러 가지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컨대 느긋하게 그냥 아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심지어 날 잡아잡수하고 앉아있으면 나이가 몇 살이건 다 사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깨어있고 의식이 있고 떨리고 설레이고 이럴 때까지가 목숨의 한계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괴테는 이해받지 못할 거라고 봉인을 해서 넣었지만은 200년이 지난 오늘날 훨씬 더 시사성이 높아진 작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시달리는 게 간단히 말해서 욕망이잖아요. 너무나 많은 근대인의 아마 코드가 될 단어일 텐데요. 너무나 많은 욕망 때문에 시달리고 괴롭고 이러는데 그것을 200년 전에 이런 유쾌한 플롯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파우스트를 그래도 내가 한 줄 알면 되겠는가 몇 줄 그래도 몇 페이지는 읽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천상의 서곡을 앞에 한 너댓 페이지 글이 있습니다. 그걸 읽으시면 핵심은 또 요약이 돼요. 멤스터펠레스하고 주님의 내기가 이루어지는 장면인데요. 멤피스토펠레스가 톡 튀어나와갖고 멤피스토펠레스는 악마 이름인데 길지요. 멤피스토펠레스 멤피스토텔레스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비슷해서.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어로 파괴자와 거짓말장이의 합성인데요. 뭐 아무튼 그러니까 파우스트에서 사실 주인공 파우스트보다 멤피스토펠레스가 훨씬 더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온갖 옳은 소리는 다 하는데 반들반들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빠져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아무튼 와가지고 주님한테 아
인간들 꼬락서니 보자니 내가 악마지만 괴롭히고 싶지도 않아요. 뭐 이래가면서 인간들을 고발하니까 주님이 너 파우스트를 아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 그 박사요. 그러니까 나의 종인이라. 그래서 조금 파우스트가 많이 헤매도 어딘가 구원에 가닿을 듯한 느낌을 먼저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가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계약 24년간 한시 계약이 아니고 내기 스톱할 때까지, 예, 멈추어라. 아, 잘 안 보이네요. 초록색 부분입니다. 멈추어라. 너, 내가 어느 순간을 향하여 말하거든 멈추어라. 너 참 아름답구나 하거든 그때 데려가고. 그때는 이제 파우스트가 지옥에 가서 메피스토펠레스에게 또 봉사를 해야 되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12111행이 됐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책이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도무지 언제 가서 멈추어라 할 것인가? 이 긴장이 기나긴 책을 끌고 갑니다. 멈추어라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파우스트가 100세가 됐어요. 그때 100세라는 건 뭐 상상할 수 없는 나이인데 100세가 되고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파우스트 집에는 악귀조차 범접을 못합니다. 그런데 파우스트 집에 열쇠구멍으로 스며들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다 가져도 피할 수 없는 것. 근심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열쇠구멍으로 스며들어와서 파우스트에게 이렇게 말해요. 파우스트가 나는 다만 세상을 달려왔다 그러니까 근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평생토록 맹목이니 눈 뜨고 눈 멀어 사니까 인간은 평생토록 맹목이니 이제 파우스트 당신도 종국에 눈 멋이오 그러면서 근심이 파우스트에게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파우스트가 눈이 멉니다. 그러니까 평생 눈 뜨고 눈 멀어 살았는데 맹목적으로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정말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런데 눈이 육신의 눈이 멀어버린 파우스트에게서 마음의 눈이 심하니 떠집니다. 그래서 파우스트가 그 개간의 우리 새만금처럼 바다를 메우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 개간의 삽질 소리를 들으면서 눈먼 파우스트가 상상을 해요. 여기서 남녀노소가 낙토를 이루어서 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향해서 이것이 지혜의 결론이다 하면서 그 남녀노소가 어울려 살 생각을 하니까 기뻐서 그 순간을 향해서 내가 멈춰라 너 참 아름답구나 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하니까 계약의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메피스토펠레스는 쾌재를 부르고 파우스트의 영혼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끝에 가면은 파우스트가 천국에 가는지 어쩐지는 확실치 않은데 어딘가 높은 곳으로 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지옥으로 안 떨어지고 높은 데로 가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멈춰라 순간이요 한 거죠. 이것이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얘가 말을 좀 잘 안 듣네요. 이것이 그 메피스토펠레스가 제공한 향락이 아니었잖아요. 메피스토펠레스가 제공한 향락에 대해서 만족해서 멈춰라 순간이 한 게 아니고 눈이 먼 파우스트에게서 심안이 떠져서 그 마음의 눈으로 눈의 깨달음입니다. 공동체의 이상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파우스트 영혼이 좀 구원되는 듯한 그런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아직도 낯서네요.
예, 그래서 파우스트의 영혼이 어딘가로 올라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고 구원되었다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그냥 올라가고 근데 여기 연극으로 할 때는요, 파우스트 60년을 쓴 작품을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2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극히 일부만 얘기하려고 그래서 긴 얘기를 못하고요. 파우스트를 한 글자도 안 빼고 다 공연을 하면 21시간이 걸립니다. 21시간이 걸리는데 공연, 그러면 21시간은 연극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보는 사람도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실 텐데요. 관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시 관람이 있어서 김밥 토막 내듯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가서 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마라톤 관람이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아침부터 밤까지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정말 그 21시간의 무대라는 거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무대가 다 주어지고, 독일이 통일된 다음 동베를린에 있는 커다란 동독의 기차 공장에다가 무대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장면이 바뀔 때마다 가서 봤는데요. 이 마지막 장면 하나만 예를 들면은, 여기 너무 흐리게 보입니다만 양쪽에 스탠드가 두 줄이 있고요. 스탠드 뒤로는 작은 모노레일을 깔아가지고요. 무게화차가 왔다 갔다 했어요. 속도와 물량의 시대를 나타내느라고요. 뭐 그 한 장면 한 장면의 어마어마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할 때도, 우리 보통 무대 인사할 때 다 같이 나와서 인사하고 또 뭐 들어가고 주인공 나와서 인사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배우 33명과 개 한 마리가 1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공연을 하고 두 달 쉬고 넉 달 연장 공연을 하고 마쳤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33명이 나란히 손을 잡고 동그랗게 둘러서서 바깥을 향해서 똑같이 인사를 해서 마치 이것이 파우스트가 꿈꿨던 공동체를 나타내는 듯한 이런 인상을 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엄청난 유명한 신비의 합창으로 끝맺는데요. 구스타프 말러는 요것을 작곡하기 위해서 25분을 할애를 했습니다. 예, 역시 잘 안 보이네요. 마지막에 유명한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네 하는 유명한 문장이요. 문학의 문장이 이렇습니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네요. 어떤 영원한 여성이 우리를 이끌어가네가 아니고요. 여성이라고 그러면 이 여자 누구야? 주인공 그레텐인가? 뭐 아니면은 성모 마리아인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 여성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함의가 넓어지죠. 해석이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랑이라고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원리라고도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뭐 모성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느 것도 확정할 수 없죠. 그 대신 엄청난 그 캐럿 높은 문학의 문장인데요. 저 역시 단정해서 말씀은 못 드리고, 미국 여성학자가 여성학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영원히 남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내리네입니다. 아무튼 그 반대말입니다. 아무튼 그 반대말입니다. 예, 그래서 크게 봤을 때나 또 적게 한 문장을 봤을 때도 너무나 정교한, 정말 얼마나 고캐럿의 문장인가가 짐작이 되시죠? 그러니까 60년을 쓰지요. 60년 공든 작품입니다. 예, 여백서원인데요. 예, 지금 막 이렇습니다. 며칠 전까지, 요즘 파래졌습니다.
5월 달 부처님 오신 날쯤이 제일 예쁘고요. 소원의 꽃이 백설화입니다. 백설화 혹은 물두화. 가을에는 이렇게 예쁩니다. 아,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였습니다. 며칠, 불과 한 주일 전에 어떤 사람이 여기다 집을 지었어요. 어쩌겠습니까? 땅을 사서 집을 짓는데. 겨울에는 이렇습니다. 안에서 당연히 공부하고요. 괴테도 수요도 괴테도 25살, 26살에 발마루에 가서 죽을 때까지 내내 수요일날 모여서 책 읽고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군요. 여러분은 화요독해인 것 같습니다. 서원의 수요독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렇게 큰 집을 지었다니, 뭐 제가 어디 좀 부잣집 금수저든지 뭐 아니면 어디 유산을 받았나 뭐 이런 혹시 짐작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재산이 1도 없는 책상 물림이거든요. 네, 동화에 동화가 이어졌는데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면요. 제가 멀쩡한 직장에 있었습니다만은 세상에 공짜가 있나요? 제 시간이 전혀 없어서. 학생들 대충 가르칠 수 없죠. 연구 대충 할수 없죠. 제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많이 불행해서 저는 원래 글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심리적으로 이렇게 끊지를 못하니까 글쓸 방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개집만 해도 되고 못 들어 넣어도 괜찮다. 소반 놓고 글만 쓸수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몇십 년을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런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그 등산을 하시는 분인데 어떤 시골 마을에 폐옥을 하나 구해 주셨어요. 새가 아니고요. 25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오죽한 집이겠어요. 다 쓰러져 가는 집인데. 그래서 그 다락방이 좋아서 여기서 100km가 넘는데 맨날 그 몸만 빼면 가서 조금 쓰고 돌아오고 이랬는데 한밤중에 뭐 2시간, 3시간. 그런데 어느 날 겁이 더럭나는 거예요. 이 집을 내줘야 되면 어쩌지? 예, 250만 원 주고 산 집에 문서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종이, 노트 좀 요만큼 찢어서 계약서 썼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막 쓰고 궁리를 한 결론이 어떻게든지 이 마을에 땅을 하나 사서, 거기는 마을 땅이어서 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지 땅을 사서 여차하면 이 집하고 이 땅을 바꾸자 그러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 마을에 땅이 나온 게 없어서 건너 마을에 땅이 나온 게 있다 그러는데 가봤더니 뭐 상당히 넓은데 일단 홈에서 얼마나 넓은지도 안 보이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그때 평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어요. 너무나 그 마음이 다급해져갖고 나이 다락방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싶어서. 그래서 계약을 하고는 10년 동안 빚더미 위에 올라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더미 위에 올라 앉아 있는 동안 학교에서 못 자랄 곳에서 싹튼 나무를 옮겨다 심었어요. 간혹 뭐 요만한 묘목 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뭐돌 틈에서 계단에서 자란 나무를 옮겨다 심고, 10년이 지나서 빚을 다 갖고 나서 봤더니, 땅이 너무 넓어요. 저 혼자 쓰기에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쓰는 공간을 생각했고, 서원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버린 게 너무 많은데, 저는 서원이 제일 아까워요. 정말 학문에, 철학에, 문화에, 사회에, 교육에 중심이었는데, 요즘 배우는 거라고는, 조선 말기 서원의 폐해 이런 거 배워요. 그래서 좀 우리도 역사적으로도 버린 거좀 돌아보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허덕거리며 살기 때문에 조금 와서 숨 돌릴 공간이 옷깃 한번 여매보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서원을 지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 옆에 한 20평 조금 넘는 아파트, 서민 아파트 전세로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전세를 빼가지고 서원을 지었어요. 서울에 집값 이상하지요? 그리고 서울에 집이 없어져서 저기 여주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을 했습니다, 말년에. 예. 그래서 그리고 그 땅을 혼자, 그 막막한 곳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튼 그 막막한 곳에서 혼자 일구어 가서 처음에 시작이 예전에 저 정도 규모 서원이 있으면은 나라에서 노비를 내려주고, 노비를 세를 내려주고, 전을 재산이 될 밭을 내려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3인분 노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7인분 노비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나 또 천사들이 자꾸 하나씩 둘씩 나타나서 도와주면서 심지어 저 밑에는 이불을 빨러 가는 중입니다. 칠도 해주고 아무튼 요즘은 조금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정말 감사하게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을 저 혼자서 절절매면서 서원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땅을 샀는데 집을 전세를 빼서 땅을 샀지만 뭐 여기 땅을 보살피러 다니고 하자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수한테 초가상간 작은 건 아시죠? 초가상간보다 작은 이간집을 하나 짓겠다. 초가는 관리가 어려우니까 기와지붕으로 덮어서 기와 이간집을 짓겠다. 나무를 다 다듬어 오면은 얼마 걸리겠느냐 그랬더니 2주일이면 된대요. 그래서 그럼 좀 지어달라 그랬더니 1년 7개월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목수가 어느 순간에 알았어요. 제가 돈이 없다는 거를. 그래서 자기가 여주 올일 있을 때한 가지씩 해줘가지고 1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 저 모든 책이 다 쓰이고 저 모든 터를 다 갖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서원을 지었고 예, 서원에는 예,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어서 정말 그리 귀중했던 정말 저렇게 일일이 필사를 해서 저렇게 낡도록 글을 읽었던 불과 우리 한 세대 전의 이야기들을 좀 전해주고 싶어서요. 많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오셔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야기가 산더미 같이 쌓입니다. 그러나 서원이라고 해서 뭐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한다고 누가 좋다고 그러나요? 그리고 서원이라고 뭐 봉숭아 학당 해갖고 되겠어요? 그래서 세계와 발맞춰가는 곳, 학문의 수준도 조금 높여야 될것 같아서 현대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1인용 괴테 도서실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마음먹고 지은 것은 12평짜리 집인데요. 우정입니다. 아까 그 작은 두 평짜리 이간집은 시정, 시의 정자이고, 여기는 버두자 정자 정자입니다. 친구의 집이죠. 그런데 외국 학자 예술가들의 숙소입니다. 저는 어렵게 공부했고, 제 자신이나 제 제자들이나 제 아이들이나 외국에서 공부할 기회 받았을 때 정말 기뻤었습니다. 감사했고요. 우리도 이제 받기만 할 때는 다 지났잖아요. 뭐, 나라에서 하면 좋지만, 나라에서 하겠지만,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을 해야 될것 같아서, 1인용 한옥이에요. 정말 예쁘게 짓고, 다들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고추대를 박아서 고추밭을 만들어 놓고, 요만한 집이 언젠가를 되기 바라며, 우전 친구의 밭이라고 붙여놨더니, 예, 언젠가 집이 되었습니다. 정말 여기 오시는 분들은 방명록 한번 쓰시는 것밖에는 의무가 없는데요. 다들 정말 골수 친한파가 됩니다. 땅덩이 위에 어디서 두 달을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있을 수 있겠어요? 의무는 방명록 한번 쓰는 것밖에 없고요. 정말 여기만 해도 사연이 쌓입니다. 이분은 괴테가 38년 동안
감독을 했던 도서관 관장님이십니다. 왜 저렇게 좋아하시는가 하면은 자기 동네에 사는 친한 친구 책을 여기 와서 처음 봐가지고요. 예, 제가 들어있으니까 저 책은 여기 있는 건데요. 예, 아무튼 많은 이 뒷뜰은 여백은 후원이 중요합니다. 왼쪽은 우리 전통의 뜰이고 오른쪽은 동서의 만남의 상징이 되는 뜰이어서 뒷뜰에는 예를 들면 세종대왕 코너도 있고 대학의 기본 이념들을 강가에서 날라온 돌 하나하나에다 새겨놓았습니다. 4대강 사업하면서 모래만 파올린 거 아니에요. 파올리면 엄청나게 예쁜 돌도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모조리 다 부수어서 건축 자재로 했습니다. 아까워서 몇 개라도 구출한다고 저렇게 구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동서의 만남의 상징인 곳에는 독일에서 온 씨앗들을 독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뿌린 곳이 있고요. 예, 시정으로 다시 올라왔고요. 시정은 여담인데요. 이거는 시정은 독일의 쌍둥이가 있습니다. 이건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의 보석 상자 같은 정자를 하나 지었는데요. 저 작은 정자가 문짝이 22짝이 있습니다. 혹시 짐작이 되세요? 저게 어떻게 22짝이 들어가는지. 창호지 이렇게 도나우강이 내려다 보이는 경관이 좋은 곳인데요. 창호지 문을 이렇게 열고 유리문을 이렇게 열고 다시 창호지 문을 이렇게 열어야 한 세트가 열립니다. 왜 독일에다 정자를 갖다 지었겠어요? 천안에서 지어서 헐어서 일산에 가서 소독 포장을 해서 부산에 가서 북독일 브레마하펜에 가서 다시 독일 동남쪽 끝 파싸우 언덕 위에 또 올라가서 갖다 다시 지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들 건 다 들어야 돼서 연인은 18명이 갔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독일에 얼마나 고마운 게 많았으면요. 감사 표시하고 살고 싶었어요. 또 거꾸로 못되게 거꾸로 뒤집어 생각을 해본다면 집안에서 얼마나 서러웠으면 국내에서 얼마나 서러웠으면 독일이 그렇게 고마웠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철들어서 생각해보니까 원래 고향에서는 집에서는 다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독일에서 너무 저 감사한 게 많이 생기니까 이런 짓도 했습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요. 서원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서원 뒤쪽에는 괴테 오솔길이 있는데요. 오솔길을 쭉 걸으면 괴테의 시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전망대도 있어서 전망대에 올라가면 360도를 두루 둘러볼 수 있고 괴테의 시가 작은 판에 새겨져 있는데 서원에 제가 조그만 예쁜 주머니를 하나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은 잘 안 그러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뭐 꼬깃꼬깃한 5,000원짜리도 하나 넣어놓고 가시고 10,000원짜리도 넣어놓고 가시고 그러세요. 아, 뭐 입장료 받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그 귀한 돈을 제가 꽈자 사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50,000원이 생기면 좋은 글귀를 하나씩 새깁니다. 그래서 괴테 오솔길이 생겨났습니다. 요거는 독일 괴테학회 회장님이 한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골라주신 괴테시구입니다. 멋있는 글은 아닙니다. 시간에 관한 글인데 시간하면 우리는 정말 없다, 쫓긴다 이거밖에 안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좋은 거라네요. 내가 받은 유산, 얼마나 찬란하고 넓디 넓은지 시간이 나의 소유, 나의 경작지도 시간. 예. 유산이고 받은 유산이고 재산이고 부동산이랍니다. 그것도 내가 가꾸어야 하는 이런 글들로 젊은 사람들을 좀 격려하고 싶은 것이지요. 혼자 읽은 괴테에 너무나 많은 좋은 구절들이 있어서 오솔길에는 쭉 저런 시판들이 보물찾기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저거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시입니다. 선에 대하여 그대 보답 받았던가 이런 질문에 대한 시인의 괴테의 답이에요. 우리 아무리 대가를 안 바라고 뭘 해도
또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사람인지라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이제 섭섭하고 싸우고 그러죠. 그런데 그 시인은 이렇게 답을 하네요. 나의 화살은 화를 떠났다오. 참 아름답게 깃달고 온 하늘 열려 있었으니 어디엔가 맞았을 테지요. 참 좋지요. 네. 왼손 오른손 뭐 하는 것도 강력, 그 예수님 말씀 강력합니다만은 시인은 이렇게 부드럽게 예, 나의 화살은 화를 떠났다오. 참 아름답게 깃털 달고 온 하늘 열려 있었으니 어디엔가 맞았을 테지요. 예, 이런 좋은 글귀들이 여기저기 새겨져 있습니다. 다 내려오시면은 갤러리가 있는데요. 갤러리는 예정입니다. 예술할 때의 자에다가 아주 작은 갤러리와 뒤에 미니 극장이 있는데요. 갤러리 통념하고 전혀 틀립니다. 갤러리 그러면 우리가 생각에 우선 막 조명 시설이 잘 되고 잘 막히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뭐든지 조금 원형으로 돌리고 싶어서요. 여기는 일단 원칙적으로 액자를 하지 않습니다. 액자 드리는 돈도 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젊은 사람들이 전시 한번 하려면 며칠 하는데 돈 엄청 드는 거 아시지요. 여기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전시를 합니다. 독일의 유명 작가, 그러니까 아까 우정에 와서 머무는 유명 작가는 그림을 그려서 여기서 전시를 하고 가고 그런 사람 중에 아직 한국을 한 번만 다녀간 사람이 없어요. 또 초청받아서 또 다녀가고 또 다녀가고 이렇게 하고 한국 작가들은 아직 첫 전시를 하지 않은 사람들 전시를 해줍니다. 도움 닫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저 그림 뭐 작지만 멋있죠. 저 베를린의 유명한 벽화가인데 세상에 도화지를 뒤에 스카치테이프로 이어서 그린 거예요. 저 종이를 만들었어요. 꼭 돈 쳐드려야 그림 되는 거 아니고 우리 전시회 가면 어디 값이라도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온통 자존심과 뭐 투자 이러고 가서 그러지 말고 좀 만드는데도 너무 돈 쳐들이지 말고 서로 아끼고 연결하는데도 돈 쳐들이지 말자. 그리고 젊은 작가들은 여기는 작지만은 반년 이상 전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스타덤에 올라요. 재작년까지 전시했던 자폐 청년은 지금 벌써 유명해졌고 작년까지 전시했던 도예가는 스위스에 가 있고요. 지금 전시하고 있는 작가는 50살에 20 계열에 있다가 50살에 홍익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작년 12월에 졸업 전시하고요. 여기서 한 전시 때문에 벌써 금년 스케줄은 다 잡혔어요. 서울의 개인전, 그룹전 다 잡히고 내년에는 뉴욕에서 전시한답니다. 너무나 보람이 있어서 꼭 돈 쳐드리지 않고 그러나 서로 만나고 자리 잡는 것이 되었으면 해요. 요거는 앞에 쓰신 분은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어떤 전시회 개관식인데요. 15시에서 4시 30분이라고 써 있어요. 15시에서 4시 30분. 아시겠어요? 예, 새벽까지 이러느라고요. 왜냐하면은 정말 꼭 작가들이 아니더라도 좀 자기 여기는 프로그램을 돌리지, 여백서원은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와서 플룻을 불면은 또 누군가가 들어가서 기타 가지고 나와서 치고요. 심지어 어린이들은 뛰어나와갖고 태권도 5장하고. 아무튼 조금 이렇게 꼭 작가가 아니어도 자기를 좀 펼치고 나누고 이러므로써 한 조금 기운 얻는 이런 곳이 되고자 하거든요. 이름도 여백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백이 남을 여자 흰백자가 아니고 같을 여자 흰백자입니다.
흰빛 같은, 그래서 맑은 이런 뜻인데요. 제 아버지께서 워낙 맑으신 분이어서 친구분들이 지어주신 호입니다. 제 아버지 호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코로나 기간 때는 전문악단도 초청했어요. 연주 못했잖아요, 전문악단들이.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초청합니다. 세상에 어떤 학교인데요, 5학년인데 한 반이에요. 근데 기타가 11대예요. 아니요, 첼로가 11대예요. 첼로가 11대, 근데 뭐 연주를 잘하게 하겠어요. 모두 5학년 한 클래스인데. 아, 근데 첼로가 11대나 되는데 누군가가 불러줘야죠. 제가 불러줍니다. 아이들이 오면 어른들이 와요. 그래서 많이들 모이고. 여백에서 제일 보람 있는 시설은 어린이 도서실, 여백 어린이 도서실입니다. 차가 딱 두 대 들어가는 차고를 지붕만 들어 올려가지고 아이들 좋아하는 다락방 만들어주고, 예, 그리고 그 책꽂이는 색깔 있는 거는 아파트 쓰레기통에서 주워오고 색깔 없는 건 학교 쓰레기통에서 주워왔는데요.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동네 어린이들은 자전거 타고 오고 서울 어린이들은 부모 따라와서 만나면 뭐 완전히 이상가족 상봉 납니다. 어린 도서관 아지트 삼아서 뭐 술래잡기, 종이비행기 날리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디서 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예, 어린 도서관 개관식 때인데요. 모든 어린이가 흰 장갑을 끼고 금가위를 손에 들고 테이프 커팅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테이프 커팅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예, 요러고 아이들이 왔었어요. 우리 사서 부사서 부사서 후보입니다. 예, 애들한테 맡겨서 자기들의 어린이 도서관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게 교태마을 프로젝트예요. 여백서원도 좋지만은 여백서원은 어쩐지 좀 공부하러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7인분 노비라고 그러지만 1년에 거의 절반은 독일에 있습니다. 맨날 닫혀 있고 이래가지고 그러지 않고 언제나 어린이들이 여기, 아, 어린이 도서관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어린 도서관처럼 어른들도 언제나 오면 만나고 이런 곳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괴테마을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글씨가 삐딱합니다. 실현성이 전혀 없어서 실현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삐딱하게 써놓고 특히 지방에 있어 보니까 지자체들이 뭐 돈 쳐들여서 집 덩그렇게 지어놓고 뭘로 채우지 뭐 이러고 앉았어요. 너무 답답해서 제가 만들 수는 없지만은 PPT를 다 만들어 놓고 계획을, 그러니까 독일에 여러 군데 있는 괴테 관련 시설을 한 군데 모아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PPT를 만들어 놓고 설명서를 만들어 놓고 나는 못하지만 언젠가 누군가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너무 서운해가지고 그 다음 한 발 더 나간 생각이 모형을 만들어 놓을 생각이어서 주물로. 그러고 있는데 코로나 직전이었습니다. 제가 바이마르에 가서 강연을 하다가 그 틈머리에 뭔가 질의응답을 하다 내가 이런 꿈이 있다는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났는데 어떤 분이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괴테네 집 앞에서 저녁에 만났더니 저보고 그 꿈 꼭 이루세요 그러면서 이만한 돈 봉투를 주는 거예요. 생면부지의 독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그 돈이 괴테 마을을 만들 만한 돈은 아니었지만 어찌됐건 받은 돈을 받아왔으면 얼른 좀 뭔가를 해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괴테 마을을 당장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예, 요걸 이제 아직도 여전히 계획은 좀 삐딱했어요. 사실 완성되면은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명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인의 관광 명소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다른 내용 때문인데요.
왜 괴테인가 하면은 그거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 괴테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괴테가 아니고 아까 괴테의 그한 일을 간단히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도대체 그렇게 그런 게 가능한가? 그래서 하나는 뜻을 가지면 사람이 얼마나 클수 있는가? 그걸 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거 말고요. 논문 말고 책 말고 실물로 한번 실물 예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그런 사람 나하고 상관없지 않느냐인데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가 그런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가예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지 말고 아까 예를 하나 딱 보여주고 싶어서 그 실물 예를 보여주는 아주 작은 숲속 동네를 이제 만들고 싶었는데 말씀 아시다시피 이제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제가 요렇게 일단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미니 극장이었어요. 뭔가 하면은 저기 아까 갤러리를 지을 때 뒤쪽에 미니 극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20명을 위한 파우스트 극장을 만들고 싶었는데요. 왜냐하면은 극장 그러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뭐 의자도 푹신하고 조명도 있어야 되고 의상에 분장에 뭐 음향에 이거부터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배우가 정말 텍스트를 잘 이해하면요. 파우스트 같은 작품도 두 명이 공연을 해도 기가 막힙니다. 근데 텍스트 제대로 못한 채 온갖 분장을 잘하고 소리 막 지르고 하면은 보는 사람 정말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 연극 이런 것도 조금 본으로 돌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정말 작은 미니 극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20명을 위한 파우스트 극장 이렇게 해서 갤러리 지을 때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또 돈이 없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못 찍고 있었어요. 못 찍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시점에 제가 독일에서 강연을 하다가 이제 돈 봉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빨리 하고 싶어서 요렇게 지어서 요렇게 잘 씁니다. 아, 정말 저쪽에 오른쪽에 머리 허여신 분은요. 쥐리히 대학 교수예요. 제가 국제회의에서 한번 만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백서원은 매월 마지막 토요일이 일반 공개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요. 몇달 전에는 세상에 어떤 분이 잘츠부르크에서 모르는 분인데요. 잘츠부르크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 와서 차를 렌트를 해갖고 왔더라고요. 아, 그리고 요번 8월에는 독일에서 학생 수학여행 다녀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작은 시설이 너무나 잘 쓰이고요. 사연에 사연이 이어집니다만 조금 생략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감사패를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돈 받은 건 표시를 좀 해야 돼서 그돈 주신 분 성함을 쓰고 이분이 세운 시설이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저 감사패가 대형 자석 역할을 한것 같아요. 저는 어디 가서 손못 내밀거든요. 누가 뭐손 내미는 거 좋아하겠습니까만은 손못 내미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평생 대학에 있으면서 연구비 신청을 못 했어요. 연구하는데 모든 걸 쏟아서 돈 달라고 또 몇줄더쓸 힘이 없고 또 저는 전임인데 그건 강사 선생님들 하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연구비 신청을 못하고 어려서는 더 심했습니다. 누구 집에 뭐 갖다 주라 그러면 신나서 가고 빈 그릇을 찾아오려면 못 가는 거예요. 달라 소리를 못해서. 그런 위인이 뭘 모금을 해서 뭘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게 정말 대형 자석 같았던 게요.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면 어느 날 저녁 때 서원 앞에 서 있는데 주차장에 서 있는데 어떤 차가 이렇게 서는데 좀 연세 드신 부부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서원에 온게 아니고 요 근처에 땅이 나서 보러 왔대요.
그래서 아 그래요? 무슨 땅을 보셨어요? 그랬더니 저기 저 땅을 봤대요. 근데 그 땅이 무슨 땅인가 하면은 제 제자가 10년 전에 서원 앞에 땅을 사고 싶어서 그 땅을 사고 싶어 했으나 비싸서 못 사고 다른 데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땅을 아는 땅이었어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아 근데 요즘은 시세가 어때요? 그랬어요. 안 그러면 뭔 시세 묻겠습니까? 세상에 10년이 지났는데 딱 절반인 거예요. 10년 전에.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가시고 저녁에 누가 전화를 했어요. 정말 콩나물값 아끼면서 사시는 분인데 전화를 하셨길래 아 조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땅값이라는 게참 이상하다. 어째 이러냐 그랬더니 세상에 그분이 그 다음날 아침에 9시도 되기 전에 서울에서 오셔서 서원에 도착을 해가지고 여주 시내로 나가서 부동산에 가서 그 땅을 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서원에 쓰라고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물러 떠놀라고 그러던 괴테 마을 계획이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장님처럼 지금도 가고 있는데요. 막 시작이 되니까 저는 욕심이 많이 나죠. 독일에서 받아온 돈은 아까 그거 짓고 땅은 이제 하나 샀는데 산게 아니고 그분이 주셨는데 쓰라고 하셨는데 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게 마을을 지을 땅은 아니어서 그러나 이제 시작이 되니까 꿈에 부풀어서 막 이것저것 보러 다니고 제가 가장 따라 짓고 싶었던 거는 독일의 도서관이었습니다. 괴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년간 감독을 한 도서관인데 괴테가 어떻게 그렇게 맨날 새로워졌는가 추측했긴데요. 아버지한테는 책이 2,000권쯤 있었습니다. 본인한테는 7,000권쯤 있었어요. 그런데 도서관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성의 일부를 개수를 해서 도서관을 만들어서 38년간 감독을 했어요. 그 얘기는 어떻게 된가 하면은 실제로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 바이마르는 인구 5천, 6천밖에 안 되는 조그만 곳이거든요. 거기 앉아가지고 요즘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매일 뉴욕타임즈 구독하고 르몽드지 구독하고 뭐 이러고 산 거예요. 그러니 매일 새로워질 수밖에요. 나이 들수록 새로워질 수밖에요. 그런데도 이 도서관을 지우고 괴테가 책을 얼마나 많이 빌려봤는지 괴테가 빌려본 대출 카드 박스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워지는 거죠. 이걸 하고 싶었으나 여기는 지금 18세기 괴테 시대 전문 도서관으로 유명한 도서관입니다. 아나 아말리아 대공비 도서관이라는 곳인데, 예, 저걸 따라 지을 수 없죠. 근데, 네? 네, 나중에 있습니다. 예. 아유,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11시 반까지 끝내고 30분 동안 질의 받겠습니다. 아, 간단한 거면 중간에 하셔도 되고요. 지금 요 얘기 아니십니까? 나중에 하시겠어요? 예. 그런데 이 도서관이 2005년에 불이 났어요. 이 역사적인 도서관이 그래서 루터 성서 초판본급 책이 2만 권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화재 진압으로 6만 권이 젖었어요. 기가 막히죠. 아까 그책 들고 웃던 분이 도서관 관장이신데 불길 속에 뛰어들어가서 루터 성서 초판본은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5년간 봉직을 하면서 도서보건술 세계 탑으로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이 도서관을 8배를 확장을 해서 다시 신축을 했어요. 이건 그냥 쓰고, 역사관으로 쓰고.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유서 깊은 16세기 말부터의 도서관을, 건물은 16세기 말입니다. 저 도서관을 이제 8배를 확장을 해서 신축을 한다. 내가 건축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모를 했습니다.
300편 이상이 들어왔는데요. 건축가도 놀랍고 그것을 뽑는 사람들도 정말 놀라웠는데 어떤 게 뽑혔는가 하면요. 겉에서 하나도 안 보이는 것이 뽑혔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자랑하고 싶겠죠. 정말 역사적인 작업인데 근데 겉에서 하나도 안 보이는 걸 뽑았어요. 그리고 성 안쪽에 하나만 그러니까 이 유서 깊은 도시에 삐죽하게 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지하로 다 집어넣고 이 길 밑으로요. 반지하로 다 집어넣고 성 마당 안에 조그만 큐빅 건물로 사각형이 아니죠. 입방체 건물을 하나 넣어서 거기는 일반 관람 누구든지 와서 신문 보고 잡지 보고 뭐 이런 공간이에요. 근데도 이래요. 이게 사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열람증도 필요 없고 아무나 와서 신문 보고 잡지 보고 또 무슨 좋은 강연 있으면 의자 놓고 앉아 듣고 저 난간에 앉아 듣고 너무나 좋은 부러운 공간인데 저거를 흉내 낼 수가 없죠. 첫째로. 둘째로 설령 흉내를 낸들 여주골짜기에 누가 와서 저걸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 이런 생각으로 일단 1인용 괴테 도서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도 예쁩니다. 서원 안에 있습니다. 괴테 관련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들을 모아놨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따라하고 싶었던 거는 이 집입니다. 바이마르의 괴테하우스인데요. 죽을 때까지 살았던 집입니다. 그래서 이 안도 이렇게 멋지고요. 이 집은 어떻게 짓고 싶었는가 하면은 저 안 장면이 2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뜻을 가지니까 어떻게 컸더라 하는 걸 보여주는 집이요. 이 방 하나하나마다 괴테의 여러 면모가 자연과학자 괴테, 뭐 시인 괴테 이렇게 다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2층은 그렇게 하고 제일 꼭대기 다락층은 옥상 정원을 공유하면서 다락층에는 방을 많이 만들어 놓을 생각을 했어요. 조그만 방을. 왜냐하면 저 욕심이지만 레저도 조금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서요. 삼겹살 맛있지만 어떻게 맨날 삼겹살만 구워 먹어요. 괴테네 집에서 하룻밤 한 주일 그렇게 만난 사람들과의 만남 너무 멋지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어딘가 도움을 받아야 짓지 제가 지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1층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좋은 문화의식이 있는 기관이 있다면은 1층은 본인들이 사용을 하면서 3층은 같이 사용하고 2층은 뭐 자동으로 같이 쓰는 거고 이런 꿈을 꾸었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너무 오래 끌었어요. 이걸 하나 짓고 나머지 작은 것들은 소소한 거는 뭐 부차적으로 지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건축허가가 너무 오래 끌었는데 그것이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건축허가가 나오니까 지을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예,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꿈을 꿀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건축이 작년 여름에 허가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 어렵게 나온 건축 허가가. 근데 한 번 연장이 되는데 2년 연장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도와주지 않는 한 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내년 여름까지는 뭔가를 산삼이라도 떠야 이루어질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무산이 되는 그런 집이고요. 예. 예. 근데 아직도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니고 나중에 누군가가 지으면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지으면 잘 아는 제가 지으면 조금 낫게 짓지 않겠어요. 뭐 그런 꿈을 접은 꿈입니다. 이거 왜 제가 해야 되냐면은 저 색깔 왜 분홍이고 하늘색이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시 예쁘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다 괴테 색채론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덧문에 있는 구멍 하나 그거 왜 있는지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예, 설계 다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예, 독일 가시는 분 프랑크푸르트 가시면 괴테하우스 괴테생가 많이들 보시죠. 저 집인데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거는 일부러 따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본관을 못 지으니까 저거라도 짓고 싶었는데 그 지을 수가 없어서 조집을 이제 그 이제 받은 터에다가 지을 생각을 했는데 저 집은 예쁘지만은 저렇게 집들이 나란히 있는데 있으니까 괜찮은데 한국 숲속에 저런 집이 하나 있으면 너무 튀어서 일부러 저렇게 안 짓고 요렇게 지을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게 그러나 자연 친화적으로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본관을 못 짓게 되니까 공간이 너무 작아가지고 할 수 없이 2층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A4 용지 폐지인데요. 뒤에다가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그렸지만은 저는 1, 2, 3, 4, 5, 6, 7에 어떤 글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게 다 이제 머릿속에 완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짓게 됐는데 짓자니까 예 이렇게 한번 거쳐서 예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진이 좀 흐려서 아쉬운데요. 예, 2층은 전시관이고 두 방만 살렸습니다. 괴테 아버지의 서재를 좀 살리고 그 다음에 젊은 괴테의 방을 좀 살렸습니다. 저 방에서 예를 들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도 쓰이고 저 방에 있는 그림들 다 괴테가 그린 자기 방이거든요. 책상도 비슷한 거 놓고 싶어가지고 괴테 책상을 갖고 올 수야 없지요. 그래서 독일 뮌헨 근처 농가에서 산 헌 책상을 공수해 왔습니다. 예, 1층은 도서관을 했는데 앞에는 세계문학 전집을 완전하게 한 벌 놓고 옆으로는 극복을 테마로 하는 책을 놨습니다. 극복이 극기 복내의 약자여서 자기를 넘어섬의 책, 그 다음에 다시 바로섬의 책 이런 것들을 놨는데요. 집 전체의 테마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사람이 성장하는 게 문제를 감당해 가면서 큰다고 그랬어. 이 집은 그걸 보여주는 집이거든요. 괴테 같은 사람은 어떻게 자신을 키웠는가예요. 그 키워드가 한자로 줄이면 극복입니다. 문제를 대면을 해서 그걸 감당을 하고 거기서 넘어서 자라가고 그래서 1층에서는 극복의 테마의 책들을 뭐 장서량 몇 권 이런 자랑 아니고요. 누구나 바로 손 뻗어서 읽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2층에는 괴테 전시를 하는데 괴테가 이렇게 생기고 입고 먹고 살고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예, 지금 1층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괴테 독해도 열리고 서동시집 독해도 열리고 한켠에는 카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파우스트를 부산 동서대학 그 연기과 학생들이 와서 일부 전체를 하루 종일 여백의 여러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십 명이 따라다니면서 듣고 완판본 공연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낭독회,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고 있고요. 예, 전체 2층은 이제 2층에 올라가시면, 그러니까 괴테가 예 어떻게 생기고 이게 아니고 서랍을 열면은 괴테가 어려움을 맞닥뜨려서 어떻게 극복했던가. 아까 그 노란 방 괴테방 책상을 열심히 찾아놓은 이유도 거기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썼거든요. 왜 썼는가 하면은 안 되는 연애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뺏어와요? 내가 죽어요? 죽여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4주일 동안요 꼼짝 않고 앉아서 미친 듯이 이것이 무엇이었지 하고 써요.
그걸 씀으로 해서,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문제가 좀 가닥이 잡히는데 쓰니까 얼마나 문제가 선명해졌겠습니까? 그래서 베르테르는 죽이고 자기는 그 문제를 넘어서고 시대를 초월한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가 하나 남은 거죠. 이런 극복 방법이 전형적인 괴테의 극복 방법이에요. 어려서부터 뭐 기기묘묘한 예들이 많아요. 일일이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서랍에 숨겨놨습니다. 이렇게 하나 열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저거 열면 또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전체 구조는 이런데요. 저기가 젊은 괴테의 집이고, 오른쪽이 여기가 젊은 괴테의 집이고, 후원이 참 아름답습니다. 또 이제 요거는 공사할 때 사진인데, 여기가 본관을 지을 자리입니다. 괴테 하우스를 지을 자리인데 못 짓고 있고, 여기에 집이 하나 들어섭니다. 뭔가 하면은 26살에 바이마르에 가서 처음 홀로 서기에 6, 7년을 보낸 것이어서 이 집을 꼭, 이 집까지는 제가 짓겠다 생각을 하고, 건물이 되자마자 요 집이 내다 보이는 창가에다가 설계도를 딱 놓고 창가에 서면 딱 터가 보이게끔 그렇게 놔뒀었어요. 그래서 예, 작년 10월에 개관식을 했는데 정말 많은, 제가 어디 초청장 안 돌렸거든요. 독일에서도 많이 오시고 세상에 천여분이 오셨습니다. 동네가, 조그만 동네가 차로 가득 찼어요, 길이. 예, 젊은 괴테의 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시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한 20분이 한 장 한 장을 꿰매어서 아름다운 가죽 장정으로 재본을 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까 그 도서관 관장님도 오셨습니다. 보시러 오셨어요. 예, 요런, 여기는 조그만 인형극 상자가 있는데, 괴테가 5살 때 할머니한테 선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앞에서 즐겁게 보다가, 그 다음엔 지가 만들어 보다가, 동네 애들 뭐 구경시키고 말고 이러다가, 그러다가 파우스트도 쓰고 빌헬름마이스터도 쓰게 된 거죠. 요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것 역시 독일에서 그냥 가지고 올 수는 없고 조금 축소해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여기는 사랑이 살린다, 이런 구절도 있고,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할 것 두 가지, 뿌리와 날개, 이런 참 좋은 구절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예, 아버지 서재고요. 괴테방 책상이고, 예, 뜰이 좀 앞으로 엄청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뒤에도, 이 건물의 뒤에도 넓은 뜰이 있고요. 앞에 이렇게 넓은 뜰을 만들었는데요. 뜰을 특이하게 조성했습니다. 그 테두리를 만들고요. 잔디를 안에 깔고 흙으로 사각이 삥 둘러져 있어 카페트처럼 돼 있습니다. 근데 카페트 보통 이렇게 사각으로 둘러가면서 꽃무늬가 있잖아요. 그것만 없어요. 그런데 5월 11일부터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일부러 이렇게 뜰을 만들었는데요. 괴테네 집 비슷하게. 누구든지 꽃을 가지고 와서 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구난방이 되면 안 되니까 틀은 만들어 놨으되 누구나 와서 심어서 가꾸면서, 그러니까 혼자 자기가 좋아하는 꽃을 심고 그것이 어우러져서 또 아름다운 공동체의 뜰을 생각한 것이죠. 예, 지금도 예쁜데 이제 5월 11일 이후에는 엄청 예뻐집니다. 5월 11일부터 모여서 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도 한 두어 화분 두어 개 가지고 와서 심으면 되는 그런 뜰입니다. 예. 그날 개관식 할 때는, 예, 음악회도 제대로 좀 하고요. 예. 뒤에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가에 세상에 그 천사들이 자꾸 나타나더니,
소원을 짓자 말자 수선화 펀딩을 했어요. 수선화를 연못가에 심자 그래서 한 200여 분 이상이 참석하셔가지고 같이 심어서 지금 수선화가 만발해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만발할 겁니다. 그리고 창가에다 이걸 세워놨어요. 요 집을 꼭 짓고 싶어갖고 설계도를 창가에 딱 놓고 이렇게 내다보면 보이는데 그 자리에 짓고 싶었거든요. 이쁘지요? 이 집을 꼭 짓고 싶은 이유는 이 방 때문입니다. 저 괴테의 의자와 책상인데요. 저게 등받이가 아니고 앞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쓸 여유도 없이 미친 듯이 엉덩이만 붙이고 막 쓴 거죠. 146권이 거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요 방에 들어가서 서원을 찾으셨던 분들이 서원을 둘러보시고 괴테 하우스를 둘러보시고 마지막으로 요 방에 들어가서 나의 인생을 설계해 보는 공간으로요. 저보다 더 연세 높으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제 인생 경험에서 사람이 한 10년은 좀 내다보고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차도 앞차 옆차 공무니만 따라가면은 안 되죠. 한 100m는 좀 내다봐야 그래도 운전도 좀 되고 갈 길도 가서 그런 공간을 정말 품격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함께 짓는 집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이제는 없어서 정말로 대책이라고는 없어서 창가에 설계도만 세워놓고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사람이 작년 연말 연초 그 추위에 터를 닦아놨습니다. 나는 짓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터는 닦아놓고 싶다. 그래서 그 추위에 터를 닦았는데 지금 짓고 있습니다. 날이 풀려서 예. 여기까지가 어제의 공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근데 이제 계약을 특이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짓다가 쉬다가 짓다가 쉬다가 한다고. 20평에 불과한 집인데 20평에 2층하고 다락이 있는 집인데 그 제가 무작정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돈이 떨어지면 쉬어야 돼요. 이미 언제 쉴지 지금 긴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튼 함께 지어서 함께 쓰면서 좀 나를 생각해보는 공간이요. 나를 생각해보는 게 그냥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서로 또 봤습니다. 뭔가 하면은 아까 그 예쁜 책상 있는 그 근처에 가서 10년 후의 자기에게 편지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보관을 해줍니다. 10년 동안 유효한 주소 주시면 10년 후에 붙여드리고 아니면은 찾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고집하는 이유가 정말 저의 중요한 인생 경험 때문인데 너무 정신없이 살았는데요. 누군가가 저에게 20년 전에 물었어요. 10년 후에 뭘 할 거라고. 10년 후에 뭐 과장이 될지 부장이 될지 그런 건 몰라요. 그러나 인생에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허겁지겁 살다 보니까 그리고 어렵게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하던 결과물로 어쩌다 책이 되어서 나오기도 했는데 그 책이 나한테 없는 게 너무 많다. 막 절판되고 출판사 망하고 막 정신 허겁지겁 산 거죠. 그래서 내가 낸 책에 여기저기서 모아서 후기만을 모아서 책을 한 권 묻고 싶고 싶다. 그 책을 다 모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10년이 돼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지는 못했어요. 제가 막 책을 빌리고 막 그래가지고 후기를 다 복사를 해서 이렇게 또 구불구불 조그만 아파트에 늘어놨어요. 제가 좀 따라서 걸어봤거든요. 젊은 날에 정말 눈앞이 한치 앞이 안 보였어요. 캄캄했었는데 그러나 언제나 최선은 다하면서 살았지요. 근데 이렇게 같이 따라서 걷다 보니까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서
막 타이핑을 해갖고 책을 묶었습니다. 근데 책을 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책을 묶다 보니까 공부하느라고 다 쌓아둔 게 서랍에 들어있다가 어쩌다 책이 된 거거든요. 아직도 들어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중에는 정말 아까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어쩌나 이것도 여기 묶음에 들어가면 좋은데 아직 책으로 안 나왔으니 후기를 넣을 수도 없고 그러던 차에 독일 프라이부크 고등연구원에 초청을 받았어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곳이었어요. 노벨상 수상자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는데 1년쯤 와서 연구를 하는데 꿈같이 제가 거기를 뭐 신청한 것도 아니고요.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저는 학교에서 몸을 못 빼서 1년 가 있을 수가 없어서 방학 때만 갔습니다. 그 대신 5년을 갔어요. 그 5년 동안이 제 인생에 정말 그 절정이었는데요. 그 5년 동안 평생 하고 싶던 공부를 원도 한도 없이 했습니다. 불과 두 달씩 가 있으면서 얼마나 성과를 많이 냈는가 하면요. 세상에 독일어로 연구서를 네 권을 썼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책들이요. 이런 책들이 다섯 권이 나왔어요.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나 그 정말 평생 공부 못해서 사무쳤는데 그런데다가 말씀드린 대로 노벨상 수상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 깍두기 왜 왔어 소리를 안 들어야 되니까 또 미친 듯이 15m 떨어진 숙소를 못 건너갔어요. 그러나 그 아홉 건이 쏟아진 9년은 정말 제 인생에 정말 절정기의 절정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년이 딱 지나가지고 16년째 제가 퇴임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홉 건 더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마지막 수업에 온 사람들 나눠줬습니다. 아무튼 그런 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한 번 이 순간요. 10년 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짐을 제가 여기다 받아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짓는 것도 조금 도와주시고 편지도 남겨주시면 너무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밖에도 또 이야기가 정말 동화책을 써야 됩니다. 동화의 동화가 이어져서 또 좋은 터가 있어서 작은 천문대를 지을 자리, 색채론 실험실을 지을 자리, 조그만 책 오두막들을 이렇게 지어서 필요하신 분 드리고 그러나 혼자 쓰지 않고 문 열어두고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했고요. 철없을 때는 고생하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철 들어서 돌아보니까 감사한 일이 너무 많고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고생한다고 다 되지 않잖아요. 근데 웬만큼 됐더라고요. 근데 따져보면 아마 제가 지향했던 것이 뭐 제 자신의 이득을 위한 건 아니어서 가능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짓지는 못하고요. 저 작은 집을 완성하는 게 그 독일어로 가든하우스, 가든하우스입니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전망이 좋은 곳이고 전체 그 약도 네, 흐리지만은 저 아래쪽에 붉은 점 네모칸들이 있는 곳이 여백서원입니다. 서원의 여러 건물들 본관 여백제도 있고 시정도 있고 우정도 있고 예정도 있고 어린이 도서관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이런 여백이 있고 여기가 젊은 괴테의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짓지 못하는 본관 자리 너무나 좋은 터가 있고 여기에 요 작은 동그라미에 지금 집이 지어지고 있고 여기서 숲길을 여기서 이렇게 건너서 숲길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여러 터가 일곱 계단의 아름다운 터가 있어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골짜기를 도는 그런 코스여서 뭐 계획한 대로 모든 게 완성되면 좋지만은 터만 돌아봐도 좀 다시금 그야말로 힐링이 되는 그런 공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쪽은 우정 앞에 피는 흰 연꽃이고, 저쪽은 괴테가 팔레르모에서 바이마르로 들고 온 괴테 식물입니다. 정말 괴테 식물입니다, 이름이. 예, 요거 좀 합해 보려고요. 괴테 식물 저도 바이마르에서 당연히 가지고 왔죠, 서울로. 그러나 와봤더니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덜덜 떨면서 뿌리 깨끗하게 씻어서 갖고 왔는데. 예, 그래서 요런 분위기 유지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제가 집만 짓는 사람은 아니고 글 읽는 사람이라 많은 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독일에서 성서 다음으로 읽힌다는 그림 동화 완역본입니다. 작년에 나왔습니다. 예, 많은 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괴테 전집을 만들고 있어요. 24권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120명이 달려들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서 쭈물쭈물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같이 해야지 하는 소리가 당연히 나오시지만, 같이 하는 일이 늘잘 되지 않습니다. 몇번 아마 잘안된것 같고요. 저는 조직 능력이 없어서 그냥 저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146권을 기계적으로 다 옮기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나 할 일이고, 120명이 다 옮기면은 중구난방됩니다. 한 단어가 과장하면 120가지로 번역될 수도 있어요. 저는 괴테 전집을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고를 안목이 이제 생겨가지고요. 네, 이제는 좀 해도 될것 같아서 하는데, 원고는 한 절반쯤 됐고요. 제 10년 프로젝트, 제 10년 프로젝트 두 번째입니다. 원고는 절반쯤 됐고, 책은 아직 몇권안 나왔습니다만, 작은 출판사에서 내느라고 끙끙하고 잘못 나옵니다. 그러나 다 번역해 놓으면 뭐 주머니 송곳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완성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것저것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연구서들도 많이 나오고, 요 사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1710년에 지어진, 요쪽에 앞에 분은 보이시죠? 서점인데 1710년에 지어졌어요. 괴테가 드나들던 서점입니다. 그래서 저 서점 쇼윈도우에 제 책이 반년쯤 서 있어서 몹시 완공했었는데, 저는 독일에서 저런 게 부러워요. 예, 너무나 부러워서 이 서점 이야기 꼭 하고, 저 위에는 괴테 실러 아카이브인데요. 아까 편지 2만 권 중에 15,000통 회수해 놨다 그랬잖아요. 저기 다 있습니다. 모든 육필이 저기 다 있습니다. 지금 이 원고의 육필도 다 저기 있고요. 그리고 저와 괴테 실러 아카이브에 사실상 괴테 실러 니체 리스트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계단이 너무 멋져가지고, 저 계단 분위기를 좀 흉내 내려고 젊은 괴테 집에 저런 모양으로 계단을 만들었는데, 잽이 안 됩니다. 잽이 될 수가 없는 게, 저거는 왕비가 지참금을 털어서 만들었습니다. 예, 요게 지금 5월 11일 날 저기요. 다들 한 뭐, 저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저 가장자리에 심을 거예요. 같은 정원요.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다시 이 지도요. 예, 뭐 저는 정원지까지 짓는다 생각하고 있지만은, 또 조금 더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메스터 플랜이 잘돼 있어서 언젠가는 누군가는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안 해도 말씀드린 대로 숲 자체의 길이 너무 좋아서 진달래 길도 있고 정말 전망 좋은 곳도 있고 해서, 남녀노소 누구든지 오셔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또 주위도 좀 돌아보고, 또좀 내다보고요. 그런 시간을요. 카페가 어디 없겠습니까? 도서관이 어디 없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정말 어떤 큰 인물 하나의 삶을 보면서, 그리 크지 않은 내 자신이지만 어떻게 좀더 키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질의응답회. 네, 강의 잘 들으셨죠? 교수님께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것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는데요. 그 이 강의 관련한 질문만 부탁드릴게요. 저번 특강 때 정치적인 질문,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교수님이 많이 난감하셨었거든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저는 맥락을 몰라서 이미 말씀드렸는데 그런 질문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좀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강의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까지 시간이 되니까요. 네. 손 들고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크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 한번 여백서원을 갔다 왔어요. 그러셨어요? 안 계셨는데. 아유 세상에. 쭉 불러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신다고 그래서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아유 세상에.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근데 여기 국내에 계시는 게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예. 여기 독일에 많이 가 계시고 그래서 그 여기 언제 계시는지 예, 그거 좀 그런 거를 좀 아셔서 우리가 예. 이 게테라고 하는 훌륭한 분을 접할 수 있는 예. 이러한 그 기회를 예. 어떻게 가졌으면 좋을까? 아유, 그걸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공지를 해야 되는데요. 젊은 괴테의 집은 월요일만 휴관이고 늘 열려 있습니다. 11시부터 동절기에는 5시, 하절기에는 뭐 6시, 7시 이렇게 젊은 괴테의 집은 늘 열려 있고요. 여백서원은 예, 제가 독일 가서 그냥 천연히 있지는 않고 작년에도 6번을 갔습니다. 그래서 뭐 불러줄 때 가야지 어떡해요. 아직은 불러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매월 마지막 토요일이 일반 공개일인데 너무 또 한꺼번에 오시니까 그 좀 막 죄송해요. 주차도 뭐 주차 문제도 발생을 하고 해서 오전 오후로 그래도 좀 강연을 하는데 강연을 할 수 없이 막 그 신청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지금 좀 주차 때문에 이제 조금 실험을 하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그런데 여백에는 그러니까 젊은 괴테의 집에 다른 행사들이 있는데 그 행사가 있는 날은 여백도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백제에 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은 본관이 여백제인데요. 뜰은 다 열려 있거든요. 그게 언젠가 하면은 매월 세 번째 마지막 토요일은 아예 공개일이고 세 번째 토요일은 낭독회를 합니다. 낭독회를 해서 2시부터 낭독회를 하는데 그날은 여백도 다 뜰은 다 열려 있고요. 세 번째 토요일하고 근데 낭독회는 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너무 사람이 많으면 잘 안 돼서 낭독회는 매월 1일 날 신청을 받는데 뭐 하루 내에 거의 다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토요일이고 셋째 일요일엔 파우스트 독회가 있고 넷째 화요일에도 독회가 있고 마지막 일요일에도 독회가 있고 이런 날은 행사가 있는 날은 일단 여백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어요? 세 번째 토요일 일요일 마지막 토요일 일요일 근데 마지막 토요일은 이제 사람이 좀 많은 단점은 있지만은 그래도 또 그날은 또 안내도 좀 하고 뭐 강연도 하고 이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요일 보통 때도 화요일은 봉사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좀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유 뭐 지금 저의 유일한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서원을 여러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는 막상 매일 열어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게스트하우스는 없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외국 학자 예술가들 전용이어가지고요. 게스트하우스는 따로 없습니다. 예.
숙소는 없고 어린 도서관 늘 열려 있고 지금 이 정원집이 완성되면은 정원집은 어떻게 쓰려고 그러는가 하면은 조금 주말에는 조금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다락이 넓고 해서 좀 그리고 이렇게 방이 그래도 여러 개라 이 방에 들어가서 편지를 쓰고 이런 거는 조금 예약제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게스트하우스는 짓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들 우선으로 해서 예약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주말 같은 때는 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궁금했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제가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다는 예, 전혜린의 예,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책을 서점에 예. 갔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구입을 하면서 제가 심심할 때마다 주고 예. 객지에서 생활하는데 무척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 가족이신가요? 아닙니다. 전시여가지고요. 저도 전시긴 한데 그 전혜린님 선생님은 밧전자 쓰시고 저는 온전전자를 씁니다. 어찌됐건 그 아직 외국이 많이 낯설던 시기에 특히 독일 문화와 한국을 연결시켜준 분이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한 세대, 거의 한 세대, 완전히 한 세대는 아니고 저보다 좀 앞서 분이십니다. 저는 이제 그 좋은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조금 더 가고 싶은 것이지요. 그저 뭐 독일에서 로맨틱한 곳에서 차 한잔 마시는 정도가 아니고 괴테 마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그 독일의 뮌헨의 그 분위기를 전해준 것만으로도 그렇게 많이 도움을 받으셨잖아요. 그걸 쪽 예 슈바빙에서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넓게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때보다 지났으니까. 네. 예, 교수님 말씀 예. 잘 들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동안에 오늘 뵙기는 처음 뵀는데. 예. 처음 뵙는 것 같지 않는 그렇게 아주 다시 이웃 할머니 같은 신뢰란 마음으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독일도 여러 이제 문학가들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괴테라고 하는 한 인물에 그렇게 필이 꽂히셨을까? 그래서 평생을 거기에 헌신하고 연구하고 또 오늘에 이르렀을까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예. 우선 유튜브는요, 여백이 천사 출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화요일에 오세요. 근데 그 중에 유튜브를 찍는 사람인데 유튜버가 아니고요. 자기가 배워가면서 찍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매주 찍으러 오니 저는 세수도 안 한 채로 싫다도 못하고 그냥 찍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나 정말 그러니까 유튜브 무슨 기술로 찍기보다는 여백을 아끼는 마음으로 찍어주시는 분이 계시고 자연스러워서 더 좋습니다. 아니요. 그다음에 괴테는요. 아유, 괴테는 종착역입니다. 평생 괴테만 한 것 아니고요. 괴테는 물론 옆에서 읽어가긴 했지만 아무리 동문학을 해도 20살에 나는 평생 괴테 연구할 거야 이러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산에 갈 때 갑자기 에베레스트로 가겠어요? 뒷산부터 좀 가다가 보면 에베레스트도 가고 킬리만자로도 가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괴테는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정말 뭐 카프카, 첼란 많은 사람을 거쳐가다가 종착역에 이른 것이지요. 최근에 요즘 인문학 아 잠깐만요. 요 먼저 듣고 예. 인문학의 위기로 예. 각종 대학교나 이런 쪽에서 도어 논문학이나 예. 이런 쪽에 학과들이 통폐합되고 그런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도 별로 없는 시대에서 이런 인문학, 도구 동문학이나 뭐 또 뭐
스페인어나 다른 그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교수 선생님으로서 이런 젊은 학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쪽을 어떻게 또 그 젊은 애들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풀어가실 수 있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풀어는 못 가고요. 20년 전부터 했던 엄청난 고민입니다. 서서히 줄어간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국책으로 제2외국어를 바꾸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예전에는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은 제2외국어로 독일어 아니면 불어를 했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어느 하루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전두환 그때 이제 뭐 좀 어필을 하고 싶었어요, 대통령이. 그래서 뭔지 제외국어 좀 어렵고 뭐 이런 좀 소리가 나오다가 좀 쉽게 해준다 그러면서 독일어 불어 뭐 이런 거 먼 나라 언어고 어려우니까 좀 쉽게 해준다고 하면서 나온 대안이 뭐가 됐는가 하면은 아니 근데 어려운 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독일어 제외국어 했지만 이힐리베디히밖에 모른다 이러시잖아요. 굉장한 겁니다. 다 잊어버리고 이힐리베디히를 아는 거하고 애초에 그림인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12년 동안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 갈 때까지 수학하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지금 수학 문제 하나 푸세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헛된 게 아니고 우리한테 수학은 어떤 공간 개념으로 논리 개념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우리 수학을 안 한 우리를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런 건데 이제 어찌 됐건 제2외국어 너무 어렵다. 그래가 배워봤자 다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전까지는 일본어 같은 건 좀 배우기 쉽다고 제2외국어로 택하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어느 한 해에요. 일어하고 중국어하고를 다 고등학교에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한 해에 바로 일어난 사태가 어떤 거면 한 학교에 500명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한 300명은 쉬운 일어를 택하고 150명 정도는 중국어를 택하고 나머지 50명 중에 나는 불어도 하고 싶고 독일어도 하고 싶고 뭐 스페인어도 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소수를 위해서 교사를 채용할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독일어 선생님들, 불어 선생님들 다 영어 선생님 되고 막 다 바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고 하니 언어라는 건 하다 보면은 언어 자체만 배우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 언어 속에 문화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건데 사실 욕심을 좀 부리자면 가까운 일어야 자기가 마음이 있으면 좀 혼자서도 좀 할 수 있고 또 중국어도 뭐 무역해야 되면은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앉아 하니까 근데 이 유럽이 거기서 싹 빠져버렸다는 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가 아는 게 미국하고 일본, 중국밖에 없으면 우리 시야도 거기에 머물러요. 그래서 이 종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종이를 이렇게 보면 한 면이고 이렇게 보면 두 면이지만은 우리가 다른 제3의 시각을 가지고 볼 때 입체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아무튼 이 시야가 오로지 미국 일변도 아니면 심지어 일본 중국 밑으로 들어간다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답답해요. 그 뭐 당장 취업 이런 문제보다도 사회 전체의 시야가 유럽이 오래된 문화인데 유럽적인 시각이 사라지고 좀 입체화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게 많이 아쉽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뭐 몸부림을 치고 당사자들은 한 10여 년을 투쟁을 하다가 아무 소용이 없어서 그냥 포기를 하고 시류를 따라갑니다마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사실은 바로 그 일환이기도 합니다. 독일어뿐만 아니라 모든 간에 우리가 끊임없이 시야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여는 예, 닫는 그 순간 다 사는 겁니다. 사실은 세계가 그걸로 한정되는 거고 한없이 열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 외국어 문제를 떠나서도 너무나 쉬운 손쉬운 것, 재밌는 것 뭐 이런 게 사랑받는 시대잖아요. 아무리 아이스크림이 맛있어도 우리가 아이스크림만 먹고 살 수는 없지요. 가끔은 청국장도 먹어야 되고 곰국도 좀 먹어야 되고 바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괴테 같은 큰 인물을 좀 들고 오려고 애를 쓰고 파우스트 같은 이 60년을 써가지고 아무도 이해받지 못할 거라고 봉인하고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바보짓입니까? 그러나 또 그런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괴테라는 사람을 샘플로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시류에 따라서 막 가기도 가야 할 수도 있겠지만 디지털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는 컴퓨터가 제일 나왔을 때 아마 가장 먼저 산 사람이 하나일 텐데요. 왜냐하면 손가락이 다 망가졌었어서 타이핑을 너무 해가지고 타이핑은 못 고치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 제가 가장 주력한 것은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는 수업이었습니다. 독일 명작의 이해라는 수업이었는데 정말 한 10분이면 다 마감이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수업인데도 왜 그렇게 책 읽히는 거에 주력했는가 하면은 디지털 시대가 되면 정보를 갖고 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정보는 또 얼마나 쓰레기가 많으며 정보를 갖고 오려면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소용이 있는 거지 그냥 가지고 와서 어떻게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시대가 바로 이렇기 때문에 조금 책도 조금 더 앞으로는 제 생각에 독해력은 정말 능력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책 안 읽고 쉬운 것만 찾아서 뭐 스무 살에 해야 되는 뭐 50까지 뭐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잔소리로 하지 않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예를 하나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괴테 마을이라는 요란한 생각까지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뭐 제가 하는 주력하는 모든 일이 그 방향으로 사실 모아져 있습니다. 제가 그 즐겁게 하는 불경하게 하는 농담이 아이 하나님께서도 대책이 없으시니 세상 이 모양인데 어떤 선한 독재자가 나와서 한 칼에 탁탁 교통정리 다 하겠냐 이럽니다. 제자들한테 각자 자기 자리에서 좀 반듯하게 살라고 애쓰고 가끔 숨 돌리고 조금 숨도 돌리고 조금 뭔가 커다란 것도 좀 쳐다보면서 맨날 포인트 계산하지 말고 좀 쳐다보면서 그리고 다시 자기 자리 돌아가서 자기 일 잘하고 그 정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토피아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그 좋은 말씀해 주셔서 행복했습니다. 저도 뭐 중학교 다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불어를 했었는데 그 학교 가니까 독어뿐이 없어서 뭐 지금은 양쪽 다 전혀 잘 못하지만 이런 인문학의 위기도 뭔가 이렇게 선생님의 노력 같은 걸로 풀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 그 노력이 예. 있는 한 방황한다라는 걸 예. 이렇게 이제 예. 바꿔서 해주신 건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고 제일 마지막 문구가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 이끌어간다가 예. 맞다고 보시나요? 구원한다가 맞다고 구원한다는 네. 조금 과장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예. 괴테가 굉장히 남성적이었나요? 아니면 거의 중성적인 수준에서 이 남자와 여자의 또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굉장히 그 여성적인 거에 대한 자신의 그런
그 숭배가 예. 자기를 굉장히 동기부여를 해서 왔다는 아주 세속적인 해석도 해봤는데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뭐, 괴태가 여성인지 중성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괴태 그 연애를 많이 했거든요. 연애를 많이 해서 뭐 보면은 아, 뭐 74세에 뭐 19살에 정혼을 했다 그러고 별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데요. 뭔가 하면은 실속이 하나도 없었어요. 안 되는 연애만 골라서 했는데 도무지 되지 않는 연애를 했는데 그 연애가 왜 그렇게 유명한가 하면은 전부 다 너무 아름다운 글로 남았어요. 베르테의 슬픔 같은 것도 이해죠. 74세에 19세에 청혼을 했다는 것도 뭐 이상한 노욕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떨림이 74세까지 있었던 거예요, 설레임이. 그런데 그렇다고 그 뭘 한 게 아니고 그냥 조금 뭐 좀 가르쳐주고 체코 귀족 딸이었는데 정식으로 청혼을 했어요. 정식으로 청혼을 했다는 말은 매파가 왕이었습니다. 괴테 2인자였거든요. 그때는 아내 벌써 죽었고. 근데 체코 귀족 집안에서 거절을 했어요. 며느리가 26살이었거든요. 괴테 며느리가. 그랬는데 그게 왜 그렇게 유명한가 하면은 청혼을 거절을 당하고 이 74세의 노인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차 안에서 작년 캘린더 뒷장에다가 미친 듯이 씁니다. 그게 마리엔 바트의 비가라는 너무도 아름다운 작품이 돼서 모든 연애가 그렇습니다. 특히 슈타인 부인과는 이렇게 두 집 건너 한 골목에 살았는데요. 10년 동안 괴테가 보낸 편지만 1800통입니다. 그런데 그 1800통을 읽어보면은 정말 이 열혈 청년, 덤벙덤벙 하던 청년이 그 돼지, 그러니까 슈타인 부인은 뭐 귀족 부인이고 애도 여럿이고 뭐 도저히 이건 뭐가 되는 사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불가능한 연애를 하면서 자기를 엄청나게 키워요. 계속 뭐 공부한 거 뭐 한 거 다 그림도 엄청나게 그려보내고요. 괴테의 많은 스케치가 슈타인 부인한테 그려보낸 겁니다. 왜냐면 사진 찍을 수 없을 때니까 내가 본 거 나누고 싶어 하고 보내고 내가 느낀 거 나누고 싶어 하고 보내고 뭐 이런 거여서 그 예 여성성에 대한 동경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이 예 정말 구원한다고까지 의역이 될 만큼 자기에게 독일어로는 정확하게 이끌어 자기에게로 이끌어간다예요. 영혼이 여성적인 것이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번역할 여지가 있을 만큼 또 뭔가 이렇게 좋은 목표를 하나 두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연애 그게 뭐 예 연애 많이 했다고 카사노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속이 하나도 없어서. 네. 방송에서 여러 차례 선생님 뵙고 많이 친근하고요. 또 정면하고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방송을 볼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늘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과연 저 선생님의 힘을 어디서 나올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지금 선생님 3인분의 힘, 7인분의 힘으로 일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예. 지금 3인분, 7인분, 5인분, 7인분 하는 거는 제가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감당을 해야지 어떡해요. 어디 가서 울어요. 어디 가서 징징하겠어요. 지금 하는 일은 그렇고 사실 저를 이끌어오고 이런 것은 저는 늘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저는 암만 생각해도 전생에도 뭐 잘한 일이 있을 것 같지가 않고 오로지 조상덕으로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조상덕에 구체적으로는 제 할머니와 어머님이 너무나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선하신 분인데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시고 가셨고, 특히 어머니는 배움에 사무친 분이셨어요. 서원에 와보시면 기가 막힌 두루마리들이 잔뜩 있습니다. 학교 문턱에도 못 가셨거든요. 16살, 그러니까 학교 문턱에 못 간 이유는 분명하죠. 반가에서 외놈들이 하는 남녀공학에 딸을 보내지 않죠. 그러니까 문턱에도 못 가셨는데도 정말 그 16살 정월에 만 14살 때 결혼을 해서 종부로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생하셨어요. 저희 집에 대소가는 사람 수 헤아릴 수가 없고요. 저희 집에 모슴도 여럿이었어요. 일하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게 어떤가 하면은 밥이라는 거는 타장마당에서 곡식 줄기에서 끊어진 곡식알을 가지고 오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고, 옷이라는 거는 목화씨를 뿌리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무슨 연속극에 나오는 안방마님이면 얘기할 거리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머리카락 한올 안 흐트러지시고 흰벗은 꼭 신으시고요. 제가 어머니 맨발을 평생 딱 한 번 봤습니다. 연탄가스 중독이 돼서 산소호흡기에 들어갔을 때요. 그리고 종이 쪼가리, 이런 쪼가리 하나 안 밟으셨어요. 신문지 쪼가리든 뭐 광고 전단지 찢어진 것도 하나 안 밟으셨어요. 그리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뭐 저는 저도 뭐 나름 어렵게 공부했다고 생각했지만 어찌됐건 이번에 작년에 다섯 번째 여권을 냈습니다. 그 얘기는 여권 네 개 하고도 또 벌써 상당 부분이 출입국 도장으로 다 찼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요새 찍어주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저는 느낌이 어머니 발치를 못 가는 느낌이고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상한 좋은 학교 뭐 보내가지고 잘 시키려고 그러는데 사람을 키우는 거는 그런 거 아니고 좀 다른 건 것 같아요. 예, 간절함이 있고 절실함이 있고 뜻이 잘할 시간이 있고 이렇게 해야지. 일로 가라고 닥달을 하면, 피아노 치라고 닥달을 하면 피아노를 배우는 게 아니고 닥달을 배워서 대대손손 닥달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어머니 그 사무친 정말 배움의 갈증 때문에 저는 늘 2인분은 산다는 생각을 해요. 네, 어머니 덕분입니다. 너무 얘기 길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초과돼서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교수님을 근황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괴태 할머니 TV. 괴태 할머니 검색,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우리 교수님의 일상이 나와 있습니다. 제 네. 괴태 할머니 TV를 누가 와서 찍는다 그랬더니 독일 친구가 저보고 그랬어요. 언제 그렇게 큰 손자를 뒀어? 네, 그리고 여백서원 많이 방문하셔서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하면 또 개태 마을 성장과 또 많은 분들이 개태의 정신을 많이 향유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해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